이전에 사실 봤던 그 M리스트를 이제 컨볼루셔널 네트워크로 구현하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. 이 과정으로 통하게 되면은 이전에 92%였던 정확률이 98%와 99% 그 정도 사이로 현저하게 상승이 됩니다. 물론 이제 컴퓨터 로드는 또 그만큼 엄청 잡아먹죠. 컨볼루션이 동작하는 메커니즘은 김승훈 교수님의 강의에도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. 보면은 이제 이게 지금 이거 보시는 화면은 텐스플로 앤 딥 러닝 without a PhD입니다. 연속해서 보고 있는 겁니다. 이게 입력 레이어, 보통 채널이라고 표현하죠. 입력 채널이고, 그리고 이쪽은 아웃풋 레이어, 아웃풋 채널입니다. 그러니까 여기를 읽어드려서 이쪽으로 뱉어내는 거죠. 삼키고 뱉고. 좀 더 적절한 표현이 있긴 한데 너무 좀 방송으로는 적합하지 않은 표현인 것 같아서 그냥 삼키고 뱉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. 이제 웨잇 같은 경우는 앞에 두 개는 필터 사이즈, 그죠? 요 필터 크기입니다. 4 곱하기 4죠. 그리고 뒤에는 인풋 채널과 아웃풋 채널이 나란히 나열되어 있습니다. 이 그림을 보면 이제 컴프레셔널 맥스풀인데 이거 이제 크기를 줄여 나가는 걸 이제 줄여 나가고 읽어서 또 사이즈를 계속 줄여 나가는 과정을 전 일반적으로 진행을 합니다. 보면 이제 이 레이어들이 위에 회색 레이어 두 개가 있고 밑에 파란색 레이어 하나가 있고 회색 레이어 세 개, 파란색 레이어 하나, 회색 네 개 하나 이렇게 사이즈가 줄고 나가는데 풀링을 통해서 계속해서 줄여 나간 거죠. 파란색 이 패널이 뭐냐고는 질문이 있었는데 이거 그냥 그림자예요. 그림자지 딴 게 아닙니다. 우리가 관심 있어 볼 부분은 위에 있는 이 두 개의 회색 패널만 보시면 됩니다. 좀 예쁘게 그리느라고 그림자를 넣어놔서 보는 사람을 하여금 도대체 저게 뭘까 하는 의문을 쌓아내곤 했었죠. 자, 그렇게 해서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은 이미 이거 김 교수님이 설명을 잘 하셨습니다만은 일단 처음에는 이제 28 곱하기 28 곱하기 채널은 하나입니다. 그죠? 그런데 그것을 이제 읽어드려서 4개의 채널로 만들어낸 거죠. 5 곱하기 5, 여기 1은 인풋, 4는 아웃풋. 그 다음에 이번에 필드 크기는 5 곱하기 5였고 그 두 번째 레이어에서는 필드 크기는 4 곱하기 4가 되고 인풋은 첫 레이어의 아웃풋하고 같죠. 이 4가 여기 인풋으로 그대로 오죠. 그런 다음에 아웃풋은 8, 8개의 레이어로 이렇게 뱉어낸 겁니다. 사이즈는 스트라이드를 2로 줬잖아요. 그러니까 두 칸씩 건너뛰어가면서 읽어드리니까 당연히 절반으로 줄어들죠. 세 칸씩 건너뛰면 3분의 1로 줄어들 거고 네 칸씩 건너뛰면 4분의 1로 줄어들겠죠.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컨버루션 레이어는 4 곱하기 4, 필터는 4, 똑같고 입력은 8, 왜냐하니까 이전에 출력이 8이었으니까 요거죠. 요게 이 녀석의 입력이 되니까 그죠. 그리고 뱉어내는 것은 12개, 이게 12개의 레이어입니다. 그죠? 그런 다음에 이 12개를 쫙 일직선으로 펼치는 거죠. 그러니까 두 번 작업을 해야 됩니다. 어떻게 되냐니까 12개를 일직선으로 먼저 쫙 펼치고 그런 다음에 첫 번째부터 패널부터 로우만 뽑아서 직선화 하는 거죠. 3D 상태를 2D 상태로 만들고 2D 상태를 다시 원디멘셔널 벡터로 쫙 원디멘셔널 벡터는 아니죠. 하여튼 직선 상태로 쫙 펼쳐 놓는 것이 요겁니다. 그렇게 해서 7 곱하기 7 곱하기 12 이거잖아요. 이 개수만큼 직선을 만들고 그 다음에 200개만큼 아웃풋 을 만들어내는 겁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 봤던 에비던스라고 하거나 혹은 이걸 뉴론이라고 표현하죠. 그런 다음에 소프트맥스 리드아웃 레이어, 소프트맥스를 통해 가지고 이것을 다시 10개로 줄이 놓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일반적인 딥 네트워크이죠. 그죠? 그러니까 요 숫자하고 없고 200이라는 숫자와 여기 있는 200 숫자는 일치를 시켜줘야 됩니다. 당연히. 그죠? 그러니까 얘를 읽어드려서 이것을 200개의 중간 단계 히든 레이어, 저 히든 레이어의 뉴런으로 만들어주고 그 히든 레이어 200개의 그 히든 레이어로부터
다시 10개의 아웃풋 레이어를 아웃풋 뉴런을 추출하는 두 개의 계층, 두 단계의 풀리 커넥티드 뉴럴 네트워크이죠. 줄여서 그냥 FC라고 얘기를 합니다. 여기 이제 기본적인 흐름입니다. 여기서 이제 코드로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같이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